그래서 성모는 먼저 파일 열고요. 뒤에 11에 필요한 단어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bike. bike. B-I-K-E. 오케이. 그래서 cell phone. cell phone. 아, 셀폰이었어요? 셀폰. 나 왜 소폰이라고 들렸지? 그래서 어, C-E-L-L-P-H-O-N-E. Very good. 어려운데 잘했네요. 셀폰. 셀폰? 오케이. 그래서 watch. watch. W-A-T-C-H.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하다시로도 쓰이고요. 이름씨로 손목시계. 오케이. 그래서 umbrella. umbrella. 그냥 들고 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임은 철저하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umbrella. U U M B R E L L A. 오늘 좀 어려웠죠, 자체로. 그렇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he he H E. 그렇죠. 누가 어려웠는지. 오케이. 계속해서 has. has. 원래는 have인데 he, she, it과 쓰려면 has입니다. 네. does가 숨어있기 때문에 she, s-h-e.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computer. computer. c-o-m-p-u-t-e-r. 오케이. 철저하게 잘 공부했습니다. 쓰기 모두 학점이고요. 말하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11 해리는 귀 막고 있고요. 알겠죠? 귀 막고 시험 치시고요. 해리는 여기 보면 안 돼. 오케이, 시작할까요? Does she has a bike? 하면 틀리는데요? 아, 그래요? 어, does she have a bike? 아까랑 지금 이번에 맞았는데 아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어요? 어, 아까랑 have랑 바뀌었어요. 왜, 어, 분명히 has가 쓰인다 그랬는데 왜 has가 아니고 have죠? 여기에 has가 가지고 있던 아. does가 밖으로 빠져나갔죠? 네. 그러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네. 오케이. Does she have a bike? 라고 물어봤더니 yes, she does. Yes, she does.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그 아까 나온 그 자전거 그 아까 나온 아까의 문장이 뭐였지? 그녀가 어, 그, 자전거 갖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 그 그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니? 그거를 does로 한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얘 대신 뭘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 대신 조금만 기다려. does하면 그 she has bike. 아유, 왜 다 맞고는 틀려. 그렇죠. has a bike 대신 왔죠. yeah. does 네. she have a bike? yes, she has a bike. 됐습니까? 계속해서 뭘 갖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오케이. 라고 물어봤는데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어, 예. Yes, he does. Yes, he does. Does는 뭐 대신 왔어요? Has a watch. Yes, he has a watch. 그래서 Does he an umbrella? 에? Does he an umbrella? 그런 것도 있어? 네. Does he have an umbrella? 근데 왜 have, 가장 중요한 have를 왜 빼먹어? 네가 방금 have does he an umbrella라며. 아, 저가요? 어. 얘 네가요. Does she have an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 근데 시험지에 왜 an umbrella 써놨어? 아, 저가요? 어? 왜 an umbrella가 아니고 왜 an umbrella예요? 어... 왜 그래야 되죠? 과거에 제가 어...
너무 여기 umbrella 할 때 어는 모음이죠 모음. 네. 모음일 때는 어가 아니고 언 해야 된다. 했어 안 했어. 저 시험지에 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 해야 된다고. 네. 오케이. 그래도 안 갖고 있으니까. No. He doesn't. Doesn't 어떻게 했어요? D O E S T. 어, 아, 그 T 지우시고 N T. 근데 왜 시험지에는 왜 decent를 적어놨습니까? 네, 좋아요. 어허, 이놈 봐라. No, he doesn't. Doesn't 뒤에 생략된 말, no, he doesn't. 하고 있어, 팻. 아, no, he doesn't. has a umbrella. Has an umbrella. 여기 does가 있잖아. 근데 무슨 has야? 아. have지. doesn't have. doesn't has가 아니고 발음도 어렵다. 네. doesn't has가 아니고 doesn't. does가 여기 있다며. 네. 그럼 have가 와야지. 아. 물어볼 때도 does she has야, does she have야. 물어볼 때 does 아니야? 아니, 내가 물어보면 does he has야, does he have야. does he? Does he has야? Does he have야? 아, does he have? 어려? 그거 물어보고 있잖아. 정말 정신줄 자꾸 놓을래 너. 아. 어? 이 똥강아지야. 월요일이어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월요일이면 정신이 없나요? 네. 그럼 뭐 언제쯤 정신이 돌아오십니까? 화요일부터요. 왜냐하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숙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래, 다 잘해놓고는 성모 채점 보고 가세요. 네. 알겠어요? 네. 다시 힘을